좋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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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점 200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 혹시 여기서 막내가? 사이렌. 출전선. 빨리 돼,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감사합니다. 실력 본사 상영자 오뎅이 지금 즉시 출동한 사람. 다음. 건물 진입. 소리가 나시는데. 네, 그게 맞아요, 선생님? 교관이 두 명 더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 명이라 그랬는데. 이러다 인실력에서 거수자 한 명을 포획했지. 남은 두 명의 특허로 가는 거야. 한색 경멸 임무를 부여받아서 남은 거수자 2명 포획을 실시하면 되겠다.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장면인데 우리 훈련소에 지금. 근데 지금 비도 오고 장난 아닌데요? 완전 영화입니다, 영화. 배경음악 하나 멋있는 거 깔아주세요. 대박이야! 다시 맞춰! 맞춰! 손 뒤로 올려! 손 뒤로! 손 뒤로! 꼼짝마! 말아라! 나가지 마! 기다려! 정지! 왜 자꾸 험한 길로 가냐? 어? 실도가 임무 수행하는 동안 지원도랑 지휘도의 역할도 훌륭하게 다 했으니까 생활관 복귀해서 휴식 취할 수 있도록 박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고 와 진짜 놀랬고 궁기환 용사 우도도 같이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궁기환 훈련소 출신이라서 하나, 둘, 셋.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대를 3일 앞두셨습니다. 가감없이 할 말 못 할 말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쉽지 않은 군 생활이었습니다. 훈련 강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마무리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그 3일 뒤에 전역하시는 선임 용사분께 인사 좀 하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고 3일 뒤에 전역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그 멋진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신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용사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간부로서 또 새로운 군 생활을 한번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괜히 끝 인사. 계속 볼 뿐인데. 타부대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저는 2010년도에 출전사를 임관해가지고 4년 9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특수 전력화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격 조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방 기동 대대도 도심지가 좀 많다 보니까 도심 지역 작전, 대테러 작전도 많이 하고 훈련 강도도 세고 자부심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발 벗고 편하게 자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멋지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걸요. 잠깐 목소리가 나시는데. 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교관님. 저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대장 어디 있어, 대장. 가만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이 자리에? 한 1시간 정도. 정말 꽁꽁 깊은 산속에 잘 숨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 잘못하신 겁니까?